요즘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 사기가 비상입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고, 당장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연체 정보를 지워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국민의힘과 함께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유튜브와 줌등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들어갈 경우 날짜를 미루거나 우선 구입 권한을 주기로 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낙찰을 원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이 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보상을 할 수 없지만 정부가 거주 안정과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 대출과 경매 자금 대출,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체 정보를 지워주고 20년간 분할해서 갚을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저기 기존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유시 상환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저희가 20년간 분할 상환을 하시도록 도와드릴 저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고. 다만 이날 설명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법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오늘 소위에 이어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